최수! 멀리 봐, 그렇지. 멀리 봐, 멀리 봐, 멀리 봐.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반대로 돌려서. 반대로 돌려서. 아! 저는 지금 제 눈앞에 아주 푹신한 라텍스 침대가 보입니다. 라텍스 침대가 보입니다. 아, 깔고 눕겠습니다. 올라타겠다. 네네. 앞에서 형들이 2연승 했습니다. 3연승 가겠습니다. 야, 네. 좋습니다. 담백한 선전포고였어요. 자, 개그팀은 여기서는 이제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아, 무조건 만회해야죠. 예. 하지만 피지컬 차이가 예. 양준혁, 이승윤 선수보다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작됩니다. 도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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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됩니다. 도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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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도움입니다. 계속! 계속! 멀리 봐. 멀리 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원! 돌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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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봐, 그렇지. 멀리 봐, 멀리 봐, 멀리 봐.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반대로 돌려서. 반대로 돌려서. 반대로 돌려서. 반대로 돌려서. 반대로 돌려서. 반대로 돌려서. 흔들고, 다시 한 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전을 선택한 것 같은데 좀 더 버텼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처음 도는 자세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아, 작전은 좋았는데 윤영빈 선수 네. 여기서 밧다리가 근데 이게 불발로 밧다리가 네. 걸리지 않았어요. 제대로 안 걸리고 역습을 당합니다. 갑자기 갔는데 안 통하고 네. 최준석 선수의 공격도 윤영빈이 잘 견뎠어요. 네. 방어했어요. 그리고 아, 또 도망갑니다. 또 도는데 또, 또 돕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최준석 선수의 네, 밀어치기 하면서 조금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못 버팁니다. 네. 야구팀 3연승입니다. 3연승! 그 깃발 뽑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제 마음속으로 아, 우리는 이제 그냥 편하게 이겼다. 이 행복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빠든 거의 씨름 선수 같은 가장 작은 선수와 가장 큰 선수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팅! 승윤 형 파이팅이 없어.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너지는 데는 진짜 한순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내가 연습한 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딱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큰 경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방심해서 뒤집어진 경기가 굉장히 선수 시절 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심은 안 할 것 같고요. 최준석 선수는 뭐 이제 뭐 저 씨름 선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씨름 선수가 돼가는 게 아니고 씨름 선수입니다. 최영철씨는 예, 예, 예. 뭐 최준석 선수 야구의 어떤 커리어를 모른다면 그냥 소 한 세 마리 정도 탔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준비! 이승윤 대 최준석! 이승윤 대 최준석! 매치기 들어 맺혀버리네요. 귀여운 사람은 들어 맺혀버리네요. 귀여운 세레머니. 오예, 오예, 오예. 오예. 야, 저 세레머니는. 야. 킹 받는 세레머니를 보여주는 최준석, 이승윤 힘없이 쓰러집니다. 아니 작정을 했어요. 예. 그냥 강아지 들듯이. 예. 최준석 선수가 예. 초반부터 바로 들어버렸어요. 그냥 뭐 공원에 산책날 가려고 준비하는 아. 물건들 들이 그냥 들어버렸습니다. 일단 뭐 최준석 선수가 들었다기보다는. 숙여 있다가 그냥 섰는데 빨려왔다. 빨려서 그냥 이성민 선수가 들렸죠. 예. 이게 심장 차이가 예.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딸려 딸려오네요. 그냥 서는데 배를 보시면 일단 최준석 선수의 배에 이미 예. 밀리기 때문에 들릴 수밖에 없죠. 거의 뭐 배치기죠 배치기. 아 저 저는 예. 이성민 선수 등에 묻어 있는 모래 보십시오. 모래 찜질. 잔뜩 묻어 있어요.
조준현 대 최준석 체급 차이가 엄청납니다. 너무 차이 납니다. 야. 체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건 태백과 백두 경기가 아니고 거의 뭐 뒷동산과 백두산의 경기입니다. 아니 조준현 선수가 72kg인데 최준석 선수 145kg. 이거 정확히 두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빠른 퇴근 시켜드리고 족발 두 마리 제가 미리 집으로 보내놓겠습니다, 선배님. 족발 두 마리를 보내놓습니다. 많이 지치셨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최준석 선수 배고파요. 배고파요, 지금 배고파요. 예. 허기졌어요. 한 번 구해야 돼. 준석아, 힘내라! 한 번만 해줘라, 한 번. 힘내! 자, 정답입니다. 왜 손을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 습관이죠. 제가 지금 아, 예, 유도 선수들은 놓고 이렇게 잡기를 네. 놓고 잡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 오른손을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잡을 때는 없죠. 완전히 문이 닫혔습니다. 아, 저건 그냥 달려 올라가잖아요. 네. 저거는 두 손으로 잡아도 힘든 것을 하나를 놔줬기 때문에 그렇죠. 힘 반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최장신 대 최단신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와, 지금 박광주 선수 내리 깔아보는 거 보세요. 시선부터. 아, 이승윤 선수 거의 2층을 예.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아, 결승 작전입니다. 박광재와 이승윤. 한 다리 선수가 한 다리는 들어갔거든요. 예. 자, 6, 7, 기섬이라고 해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예. 박강재 선수에게 그대로 그 한 다리를 걸면 상대를 뒤로 넘겨라라는 예. 공식이 있거든요. 예. 전혀 뒤로 보진 못하고 본인이 뒤로 보고 있습니다. 힘에서 밀린 거죠. 넣어줘요. 그냥 박강재 선수는 걸어갔을 뿐인데 넘어갔습니다. 아. 박강재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